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숨김없이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죄와 허물은 주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49장입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에 생각하시면서 후렴 부분을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혹시나 저처럼 가식과 외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자백하며 또 가사에 은혜 받으시며 오늘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와 가시사 날 빠져 영 죽을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날 위해 피 흘려 주 형상대로 빚으사 심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나 꿇어 엎드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주님의 도움받는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359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좀 빠르게 할까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군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업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무엇이 오든지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문제로 인해서 또 시험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분을 내었다면, 화를 내었다면 저녁이 되기까지 다 풀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이 아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들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또 분내고 화내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또한 그리스도 피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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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악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함부로 말하고 또 남의 말을 하였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시험을 이겨나가기로 나오니 주여 그리스도 피로 다시 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하고 추하고 가늠하고 음란하며 외식하여 주여 남의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는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게으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 피로 다시 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3일 예배 하나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아버지여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봉도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가식과 외식을 거두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찬송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아,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찬송하며 찬송이 나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4단계에 한 우리로서 정말 회개함으로 날마다 감사로 바꾸면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34편 옆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명 수배를 받고 블레셋으로 피신에 있다가 그 왕의 앞에서 또 그 정체가 드러나면 죽을까봐 미친 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친 채 하니까 정말 거기서 또 추방되어서 생명만 유지해서 도망쳐 나오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사울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지병수배 당해서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에서 도망쳐 갔는데 거기서도 미친 채에서 기어이 이렇게 살아 도망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가정에 또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아프고 또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이 정말 어려운 경기 가운데 힘들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그 모습 또한 찬송으로 감사로 바꾸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택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택시를 한 3년 넘게 했었습니다. 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항상 마스크를 끼고 택시를 운행했었습니다. 운행하다 보니까 뒤에 손님들이 저의 뒷모습을 보고 가끔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40대 같다. 어떤 분은 30대 같다. 혹 간혹, 정말 간혹입니다. 20대 총각 같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뭐 저는 그러면 기분이 솔직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밝히지 않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게 마스크의 위력이겠죠.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잖아요. 마스크 벗으면. 마스크 끼면 그래도 좀 어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또 유행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좀 혹시나 내가 몸이 이상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혹시 코로나 아닐까 싶은 증상이 느끼신다면 마스크를 사용해 보십시오. 사용하시면 혹시 다른 분들이 여러분 뒤에서 보고 10년이나 더 젊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렇게 좀 내가 아프면 먼저 조심하고 또 주변에 배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조심하고 먼저 이렇게 우리 몸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마일 택시가 제 모토였는데요. 제가 거기에 택시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최고의 손님께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코팅을 해가지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최고로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시청 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 제가 받아와서 뭐 관광 지도며 또 약 뭐 또 물건요 열차 시간표며 또 맛집들 그 지도들을 이렇게 배치해 돼서 뭐 필요하신 분들 마음껏 가져가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떨어지면 다시 시청 가서 다시 받아와서 거기 늘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손님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들을 모시기를 하지만 정말 택시를 하면서 제일 고쳐지지 않는 3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내가 회개하면서 또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했거든요. 정말 내가 사단계를 하는 자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손님들에게 정말 남 유익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서 다 그래도 기도하면 다시 원위치 되고 또 내 마음이 상했더라도 회복되어지고 했는데 딱 한 가지가 택시 끝날 때까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그냥 한번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같이 9절까지 2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럴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 그때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차별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멸시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자들이 여러 가지 압제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물론 우리에게 1절에 보면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차별하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게 택시하면서 그게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이게 어떤 거냐면 코를 불러놓고 늦게 나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코를 불러놓고 제가 그냥 뭐 손님을 태워서 뭐 기본 요금 짧게 가는 거는 저는 뭐 괜찮아요. 멀리 가든 짧게 가든 상관없는데 코를 불러놓고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1, 2분이면 괜찮지만 5분 이상 넘어가서 10분. 근데 코를 불러놓고 늦게 나오신 분들이 단거리면 기본 요금 손님이면 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뭐 요동함이 있습니다. 화도 나고 말은 못해요. 못하지고 못하고 속으로만 뭐 분을 내고 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면 혹시 또 그런 분들은 또 나와서 좀 더 뻔뻔하시더라고요. 뭐 기본 요금 한 1, 2분 타고 가서 내리면서도 그 미안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저 혼자 그렇죠. 그런 그것도 그것만으로 끝나면 뭐 괜찮은데 가는 목적지까지 제가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행동을 이렇게 하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손님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평점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5.0이거나 4.9, 5.0 만점에 거의 4.9, 5.0에서 놀았는데 그런 손님들 태우고 가면 평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4.8. 이제 저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그 상함이 있으니까 내가 화가 있으니까 분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평점을 다 깎아 먹었습니다. 먹고 또 그걸 채우기 위해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런 분들 타더라도 애를 쓰는데 근데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코를 불러놓고 그 사람이 장거리로 가는 사람들 또 특히 울산역이나 김해공항이나 또 창원이나 뭐 진주나 이렇게 가는 손님들은 아무리 늦게 나와도 진짜요. 아무리 늦게 나와도 5분 10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는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나오면 제가 내려서 주위에 한번 차 들어온 데 닦기도 하고 또 뒷자리를 확인도 하고 또 그분 오면 문도 열어줍니다. 다른 것도 참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는 내내 또 친절하게 내가 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운전도 또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론 왜 그러냐면 손님을 태우는 데는 택시라는 데 손님을 시간이 솔직히 돈이거든요. 시간당 몇 명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날 가져가는 수익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게 있다면 돈이잖아요. 돈. 내 집에 내 월급 좀 많이 받으려고 또 돈을 그날 정말 수입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정말 그 조금 늦게 나오고 기다리게 하는 그 사람을 참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차별할 때 또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구역도 만들어지고 교구도 만들어지고 또 남녀 선교회에서 또 일도 하실 텐데 혹시나 나의 구준 저는 사람을 손님들을 돈으로 때로는 거리로 내가 그 손님이 가는 거리로 판단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나의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택시하면서 사람을 뭐 거리로 또 돈으로 이렇게 판단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쩔 수 없나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우리의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또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더 좋은데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1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다를 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니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 7절 말씀엔 다 줄이 꺼져 있으시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말을 좀 더듬고 못해도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좀 못생겨도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키가 좀 작아도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를 7절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두 번이나 제사를 하나님 말씀 제사를 진행 거에서 두 번이나 버림으로 하나님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을 정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 가운데 다 불러내어서 기름 붓기 위해서
부른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의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속마음인 것 같아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자다 이게 왕이 될 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생각으로.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부터 왕정시대에 정말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 또한 우리와 별 반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도 그냥 엘리압의 그 중후한 그 얼굴의 외모에 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절에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외모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나의 스펙이 나의 지금 가정 형편이 나의 우리 뭐 부모님들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외모에 뛰어난 엘리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혹시나 저희와 여러분들이 그 외모 때문에 혹시나 나의 다른 외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혹시나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의지하거나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들에 좌지우지하십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행동과 말과 머리 틀 끝 하나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외모로 판단 안 하시지 않은 데서 마음이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어떤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지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시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또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허투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쭉쭉 보면 8절, 9절, 10절 보면 아비나답 또 삼마 이세의 아들 7가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지만 마지막 말째 다윗을 택하시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세는 그 아들 8명을 다 이렇게 7명을 다 사무엘 앞에 정말 세워두고 그 왕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세웠지만 다윗은 간그렇게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잊혀진 그 가정에서 잊혀진 그런 아들이었어요. 정말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조차도
형제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조차도 잊혀진 존재였지만 그 잊혀진 존재를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사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좀 외롭고 홀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 하나까지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다윗을 그 정말 양치는 그 곳에서 다시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간직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삶으로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부르신 그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경고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아멘. 70절 말씀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뭐 우리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물론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삶, 다윗을 부르신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일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 있는 그 일에서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있는 그 학교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유심히 보셨다가 그 사람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앞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성실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견고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우리의 정말 어디에 있든지 내 직장에서나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로서면 가정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며 또 성실함으로 공교함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곳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성실함을 일할 때 칭찬받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세우신 것처럼 다윗을 기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은 붓고 눈이 빼어나고 그들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며 그 형제 중에서 다 부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보험 받지만 기름 보험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뭐 명함을 봐서 나는 기름 보험 받은 자 이대 왕의 왕 뭐 이렇게 명함을 받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보험 받았지만 다윗은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기의 자리 양을 치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킨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혹시나 그런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자백하면서 또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갖추어가는 그 정도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또 돈으로 판단하고 또 재력과 권력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정말 우리의 나의 직장에서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성실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모로 판단한 것들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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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로 와카로 와서로 와카로 와서 주여 여호와 여호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찬양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어려움당하고 고통받고 남을 방으로 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여호와 가로와 서로와 가로와 서로 주여 여호와여와 서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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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고 성실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와로와 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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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결함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넓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와로와 사로와 주여 주여 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장 가운데 들어돌아가는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 소년들이 되는 것이 바로 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